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on your bedroom floor. Baby, you can take my word, you haven't got to hurt no more. Things are about to get much better. I want to make this forever.이 냄새지. 향이 너무 좋아요. 우유를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양념들입니다. 여기 있을 걸 알고 있었지만 오일은 뭔가 유통기한도 중요하고 해서 그냥 제가 쓰려고 가지고 왔고요. 간장이랑 참기름은 제가 간장 계란밥이 너무 먹고 싶을까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해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란 후라이를 해보겠습니다. Start.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간장 계란밥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먼저 넣을게요. 이 프라이팬 어쩔? 이 계란도 놓칠 수 없죠. 빵도 다 되었고요. 아 뜨! 아 뜨거! 아 뜨거! 발이 붙었어. 너무 뜨거. 자, 밥도 한 공기 넣어주고. 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간장입니다. 간장은 역시 진간장이죠. 간장을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건 참기름. 이것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방앗간 참기름입니다. 전 참기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소해. 파리에서 먹는 간장계란밥입니다. 그린 요거트래요. 대박. 또. 또. 진짜 맛있겠다.
지금 디즈니랜드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집 근처에 가게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과일 가게인가봐요. 아, 딸기 웬일이야. 너무 이쁘잖아. 저거는 감인가? 저건 무화과 같은데요? 대박. 사과도 너무 이쁘고 블루베리. 아보카도. 내가 싫어하는 아보카도가 왜 이렇게 커. 아보카도 완전 커요. 제 주먹 주먹만큼 크네. 제가 손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카페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열어놨어요.